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.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민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윤 대통령은 내년 거시경제지표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이 같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올해 남은 민생과제를 꼽았습니다. 먼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,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 또 민생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내 자급 등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간병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. 단순한 비용 지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일반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, 수술 후 퇴원했을 때에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거듭 경고했습니다.